족저근막염은 뭐야? 족저근막염이 없냐고? 그게 뭐야?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해. 저 염증이 있게 생겼어요? 보통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지 않나요? 너 족저근막염 있어? 이렇게 물어보자. 저 염증이 있게 생겼나요? 없어요. 건강해요. 네. 엄청 흔하고 아픈 거예요. 아, 진짜? 그게 아니고 걱정이 돼서. 아유, 알죠. 저도 장난친 거야. 나 내성발톱은 있어. 항상 발톱을 쫙쫙 피고 있습니다. 무좀은요? 나 무좀 있게 생겼어? 나 무좀 없어. 여러분, 잠시만. 이게 무슨 일이지? 중구 알죠? 중구. 중구가 채널을 새로 팠어, 요번에. 지금 라이브 중인데 나한테 뜨네? 혹시 조금 시간 되신다면은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채널을 새로 팠어, 이제가. 언니, 이재 씨한테 갔다가 못 태어날 뻔했어. 넘어가신 분도 있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잠시만요. 이재님한테 족저근막염이 있냐고 물어보고 오겠어요. 미치겠다. 잠시만요. 저 이재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저 족저근막염이 있는지 저 물어보지 못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있다고 하면 더 웃길 듯. 이제는 항시 뭔가 약간 진지한 사람인 거 알지,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있으면은 이제 30분 정도, 40분 정도 이제 족저근막염 썰을 풀어줄 거야. 족저근막염이요? 그게 뭐예요? 아니, 애교살 브러쉬 소개하다 갑자기 왜 족저근막염이야? 너무 장르가 이거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잠시만, 이재님이 자기 발에 뼈가 하나가 더 있대요. 지금 진지하게 발에 뼈가 하나 더 있는 것 같다고 자랑 중이야. 차라리 족저근막염이 있다 그러지. 저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저 남들보다 발에 뼈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아, 진짜로? 저 여러분들보다 신체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애교살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3000% 많이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 뷰티 방송입니다, 여러분. 저는 뷰티 방송이니까요. 족저근막염으로부터 헤어나오고 다시 애교살 메이크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뼈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다시 걱정돼서 왔어요. 아, 저 진짜 뼈가 하나 더 있어서 그 전에 일식 레스토랑 알바한 적 있었거든요. 너무 발이 아픈 거예요. 아니, 애교살 그리다가 왜 갑자기 알바 썰이 나오지? 내가 말했잖니, 진지하다고. 나처럼 웃어 넘길 애가 아니야. 채널의 방향성으로 가야지. 무슨 뭐 족저근막염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괜히 방송 방해되는 걸 수도 있어. 지금 갑자기 일식집에서 일한 썰을 풀고 있어요. 진짜 언니 말대로 썰을 풀어주고 있어요. 발에 대한 썰이요. 나 미칠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이제는 진짜 진지한 애야. 쟤는 뭔 얘기를 하면은 진지하게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는 장난으로 탁 던지지만 이제는 그거를 진지하게 정말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진지하게 간다고. 지금 애교살 그리려고 하는데 한 새벽 2시 돼야 그랬대. 저기 가가지고 이제가 진지하게 그래서 막 메이크업을 해서 설명 막 하고 있는데 전현이 막 고춧가루 뿌리려고 뭐 혼자 언니 불의 옥잠 닮음 뭐뭐뭐 풍내 옥잠 불의 옥잠 풍자 옥잠 이러니까 이제가 채팅창 보고 고개를 확 돌리잖아. 나와 보이는 곳에 바로 아래에 그림자를 넣어서 여기에 애교살이 있다라는 존재감을 좀 넣는 거거든요. 우리 풍뎅이들은 약간 애들이 진지한 맛도 없고 애들이 되게 가볍잖니. 되게 가볍고 실없는 소리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 근데 이제는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 조합이 너무 웃긴 거야. 야, 여러분들 저기 뭐야 가서 방해하지 마. 알겠지? 가서 보는 거는 좋아. 가서 보는 거는 좋은데 메이크업에 대한 이야기, 이제 방송에 대한 이야기만 해줘, 이제는. 알겠지? 오늘 브러쉬는 뭔가요? 뭐 좋은 아이템은 뭘까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도 얘 지금 뷰티 방송 하는데 가가지고 그런 거 물어 그런 거막 방해야. 얘 좀.